안녕하세요. 네 계정을 누르라고요. 오늘 해볼 게임은 더 스쿨이라는 게임인데, 소리가 왜 이렇게 커? 너무 어두운데? 뭐야? 아, 가까이 가면 그래도 밝아지긴 하는구나. 이게 데스트립 추천 게임으로 떴던 거라서 막 그렇게 크게 무서운 요소는 없지 않을까. 아씨, 근데 이거 또 어우 씨. 아, 나 진짜 이런 분위기 너무 싫은데. 아, 이거 이어폰 빼고 해야 되나? 저쪽으로 절대 가기 싫은데.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아, 너무 싫다. 아, 진짜 너무 싫어. 공포 게임 너무 싫어. 손에 진짜 땀난다, 땀나.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사나이 김계정. 아, 진짜 뭐 튀어나오면 진짜 집어 던진다, 진짜로. 어우, 너무 싫어, 이런 분위기. 아, 야. 손전등은 줘야지. 아, 여기 있다. 어떻게 죽는 거야? 어떻게 주워 이거? Get out. 이쪽으로 나가라는데? 아, 나 진짜. 아, 진짜 다문다. 웬만해서 안 쫓는 사람인데 진짜 내가. 아, 저거 손쪽. 야, 왜못 주워 이거를, 주인공아. 아! 뛰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 빠른 진행, 빠른 진행. 아, 야, 이거 손전등 주사! 아, 진짜. 그게 목적이 뭐야, 일단. 아우, 이딴 걸 만들었어. 하지만 사나이 그 김계정, 쫄지 않습니다. 뭐야. 게임. 갑자기 싸게 말이야. 아,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뭐 찾을 수가 없네. Nope. 뭐 죄다 잠겨 있어. 안 쫄았어요. 쫄지 않지, 이런 걸로. 아씨, 멍든 것 같아, 씨. 아니, 씨, 야, 이거, 분명히 이거 편집할 때 보면은, 멈춰서 보면 진짜 귀신 하나도 안 무섭게 생겼을 것 같거든? 아,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진짜 나오지 마, 이제. 혼난다. 이게, 사람이 한두 번 정도 적응하다 보면은,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무섭지 않지? 어떻게 깨야 되는데, 이거 이제. 아, 뭐라 뜨는구나, 밑에. 디스도어 저기. 아, 열쇠를 3개나 찾아야 돼, 그러면은? 자, 제가 진짜 여기 유튜버로. 뭐야? 오, 찾았다. 아, 이걸 왜 근데 죽지를 못해? 손전등이 있는데 왜 죽지를 못해? 일단 귀신 2개 나왔을 정도면 이제 더 갑툭튀는 솔직히 없을 것 같거든요? 열쇠 찾아봅시다. 아, 아까 전에 귀신 나왔던 방이 어디였지? 거기에 열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진짜 이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흉가 체험 유튜버로서 한번 흉가 레이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늘하다. 디스도어. 스페셜 키가 있어야 된다네요. 열쇠가 하나 또 나옴직한데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이 게임을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나 항상 게임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 같은 게 제로인 것 같아, 제로. 일반인들이 한 50이라고 치고, 막 게임 하시는 유튜버님들이 한100 정도라고 치면은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대박. 베스룸 키. 아, 이게 스페셜 키인가 보네요. 뭐야, 처음 집이잖아. 아니, 이게 방향 감각이 헷갈려 아주. 오, 열렸다. 아, 키다. 2개 찾았다. 찾았어요.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아, 똥꼬에 힘 계속 주고 있었네. 자동 캐캐 운동 좋다, 이거, 이 게임. Get out. 나가게 해줘야지, 나가지, 씨. A few moments. 내가 안 뒤진 데가 있나? 진짜 바닥에 있는 건가? 있다. 대박. 메인 키, 라스트 키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또뭐 하나 나오겠지. 뻔하지. B급 공포 게임이 똑같죠. 무조건 뭐 하나 더 나오죠? 이제 현관 딱 열려 그러면 뭐 하나 나오죠? 나오죠? You 100%죠? 여기서 뭐 하나 suck. 나오죠? 갑툭튀 하죠? 자, 열었죠? 안 열리죠? 절대 안 열리지. 뭐지? You can never get outside. 아, 공포 게임 졸라 하기 싫어, 진짜. 이거.